아무도 없지롱. 아무도 있어? 없지롱. 나 이거 너 이게 처음인데. 시작인가요? 여기 어. 보이스 온리라 써 보이스 있어. 온리. 보이스 온리. 보이스 온리. 야 근데 지금 큰일 났어. 왜냐면 시작이 진짜 멈 이게 약간 겹쳐서 말하는 게 되게 많지. 맞아. 우리 약간 차분하게 해보자. 오케이. 아 이거 라디오 차분한 것도 이제 잘한 사람이 있지. 아 스트레이키즈의 999점 라디오. 자 저희 이번에 스트레이키즈 스페셜 코너. 한이의 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아 오늘도가 아니구나 오늘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스트레이키즈의 방송 스디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스트레이키즈 라디오의 진행자를 맡은 한이라고 하고요. 네 오늘의 게스트는 요즘 아주 멋진 핫한 아이돌들이죠. 네 스트레이키즈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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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아, 스트레이키즈 요즘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네. 네. 아, 디스트릭 나인. 아, 진짜 디스트릭 나인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아, 어떻게 창민 씨 그렇게 랩을 잘하는지. 아, 그리고 한 씨가 정말 노래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다른 멤버들도 와, 정말 눈에 띄게 너무 잘생기시고 너무 멋있고. 아, 요즘 어떻게 지내요? 흥분했어, 흥분했어. 저희를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아, 너무 좋아요, 제가. 네, 아, 당연하죠, 제가. 저희에 대한 거 너무 잘하시네요. 아, 그리고 리더 방찬 씨.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공백기인데? 아, 저희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아, 몸도 더 좋아진 거 너무 멋있어요. 아, 진짜. 아유, 그러니까. 네, 어쨌든 한번 제대로 해볼까요? 인사할까요? 네. 아, 제가 인사드립니다. 네. 와, 진짜 라디오 듣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네. 사실 라디오 현장이 뭔 줄 알았어. 라디오 나대라 그냥. 인사할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예! 이렇게 해도 되게 재밌다. 아, 재밌네요. 재밌네요. 진짜 라디오 같네요. 어우, 여기 댓글에 데뷔 100일을 축하한다고. 아, 데뷔 100일. 예. 맞아요. 데뷔 100일. 저희가 100일이었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 맞아요. 맞습니다. 다음날. 어제가 사실 내 100일이었는데 저희가 아주 스페셜 something something이 있어가지고 something 100일이 지났네요. 와, 100일이 지났네. 진짜 저희 팬분들 아니면 저희 모든 분들이 저희를 맞아요. 지켜봐 주시고 맞아요. 그리고 이 100일 동안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계속 같이 있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와,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00일이 됐네요. 맞아요. 진짜 100일이 됐어요. 음방에 계속 이러고 있는 게 어디 같은데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다 끝나고 어디로 가야 돼? 맞아요, 맞아요. 야, 진짜 너무 그러니까 진짜 감사한 말밖에 못 하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뭐 어디서 댓글이든 아니면 저희 진짜 음악 한이가 말한 대로 이제 음악 방송 가서도 와주시는 팬분들이 있고 맞아요. 저희를 응원해 주시다 보니까 이렇게 100일이 훅 지나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스쳐 지나가네 지금. 100일이 그 100일 동안의 그 일들이 딱 지금 머릿속에 딱 하나 그 날 100일들 하나하나 다 기억나요? 아 그러면 98일 전에 뭐였죠? 하나하나씩 지금 설명해 주세요. 맞아요. 네, 네. 시간 많거든요. 네. 자 52일차 때 뭐였죠? 52일차 점심 뭐 먹었어요? 52일차 점심으로 팬분들 사랑. 아! 매일 먹고 있어요. 아유. 아, 그날만 먹었어요? 지금도 먹고 있어요. 아유. 배부르시겠어요? 배부르시겠어요? 배불러요. 배부르다고요? 배불러요. 배불러요? 계속 들어가네요. 아, 오케이. 들어가네요. 계속 공격당하고 있어. 맞아요. 이렇게 팬분들 사랑으로 계속 섭취해서 저희가 성장하는 섭취. 영양성인가요? 영양성인가요? 영양성이에요. 아, 영양보다. 광합성. 섭취를. 아, 근데 저는 정말 굉장히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사실 맞아요. 뭘 했었는지 정리가 잘 안 돼요. 맞아요. 그냥 데뷔 쇼케이스 이후로 음악방송? 말고 뭐뭐뭐 했었는지 정확히는 기억 안 나고 그죠. 그냥 너무 빠르게 기억이 안 나.
네? 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저 67회차에 보여줘요. 죄송합니다. 67회차. 너무 빠르게 따라라락 지나가서 약간 맞아요. 오, 오 맞아요.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갔어요. 맞아요. 그리고 2018년의 해가 6개월이 지났어요. 맞아요. 와, 벌써 반년이 지났어. 이제 1년이 7월이야. 맞네. 반년 뒤엔 19살이에요. 6개월 뒤에 우리 이엔이 19살 돼요? 형들이 다 성인이 되네요. 아, 와, 네. 진짜 얼마 안 남았네. 진짜 이엔이 빼고 다 성인이 되네. 이 어린 녀석. 네, 이엔이가 성인이 되는 날이 되게 특별한 날이겠다. 맞아. 이제 이엔이 이제 성인 되면 이제 저희를 다 괴롭히겠죠. 또 어떻게 보면. 한 명씩 얘기 소감 말할까? 아, 네. 어, 좋습니다. 승민이. 저는 이제 데뷔 첫날을 세기 전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많았잖아요. 저희가 알지. 뭐 프리 데뷔도 있었고 저희 방송도 있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그냥 많은 과정들을 함께 해주시고 저희한테 힘을 주신 많은 팬분들이 너무 고마워요. 그냥. 어 마침 잘 말했네요. 여기 댓글에서 승민이 있나요?라고 놀라. 승민이 근데 승민이 맞는 말했습니다. 아, 궁금한 게 팬분들께서 우리 목소리를 들어도 누군지 아시나요? 자, 그냥 저희 이제 말하기 전에 이제 아 찬입니다. 아, 우리 팬분들 다 인터뷰요? 알겠지. 아시죠? 아시죠. 얼굴 보여달라는 팬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안 돼. 자, 다음 창빈이, 창빈이 할까? 아, 저. 아, 말 말했나? 어, 물론 감사드린다고는 말씀드렸는데. 어 정말 어 저희들의 어 예 어 감사합니다. 야 대박이네요. 야 정말 감사드려요. 진짜. 감사요. 저희가 계속 힘내서 어 뭐 힘들 때도 있지만 계속 힘내서 할 수 있는 이유가 진짜 팬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우리 막내 이엔이. 저도 너무 이렇게 계속 항상 옆에서 계속 따라와 주신 팬분들하고 너무 감사하고 팬분들 덕분에 이렇게 저희도 조금씩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항상 저는 팬분들한테 감사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ING 러빙 예 팬분들 덕에 발전할 수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 어제 100일 날 저는 팬즈로도 이렇게 소감을 말씀드렸는데 뭔가 진짜 저는 100일이란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기도 하지만 그 100일 동안 많은 일들을 한 게 저는 아직도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되게 뜻깊은 100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모든 일정과 모든 저희 스트레이키즈의 날들이 다 지난 100일처럼 좋고 되게 따뜻한 이제 울지 마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러분 수신 줄 아 지금 얼굴 안 보인다 이렇게 네 하시는 거 봐요. 아 진짜 네 아무튼 네 그리고 어제 편지 아, 편지 아니 팬즈 댓글도 다 봤는데 되게 따뜻한 팬지. 말도 많아서 또 아, 팬즈 글을 적고 싶은 또 그런 욕구가 또 생겼네요 여러분.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지난 100일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의 많은 나날들도 다 기대하겠습니다. 팬분들 감사합니다. 네. 울지 말라니까. 야 나는 필릭스. 울지 말라니까.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필릭스입니다. 와. 지금 이어폰 꽂고 지금 난리 나셨다. 이게 진동이 들릴 거예요. 네 아무튼 처음부터 우리 처음에 데뷔를 했을 때 지금까지 정말 우리 팬분들이 정말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또 무대에 뭐 공연을 하러 갔을 때 정말 사랑만큼을 많이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지금까지 편지도 아직 우리 스케줄도 많지만 맞아요. 그래도 우리 팬분들 너무 보고 싶은데 근데 그 대신 우리한테 약간 팬들을 팬들이 그 뭐지 편지를 그치, 그쵸. 뭐 쓰고 막 댓글에 뭐 써고 쓰고 막 그치, 좋은 그치. 얘기도 말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정말 뭔가 아 우리 팬분들 진짜 아직도 응원을 해주시네 맞아요. 막 정말 감동 감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끔씩 진짜 그럴 때 보여요. 네. 이게 이제 필릭스가 편지 읽을 때 감탄하는 그 표정이 있어요. 막
있는 게 이게 볼 때마다 되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무조건 우리 팬들 편지를 받았을 때 또 읽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직도 좋은 모습을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네요. 다음 한이. 아 예, 안녕하세요 한입니다. 네. 네 라디오 또 나왔죠? 네, 아무튼 한이 씨. 저희는 일단 어떤 특별한 날이든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는 것 같아요. 뭐 멤버들의 생일이든 아니면 저희 이렇게 100일이든 많은 이렇게 특별한 날들 여러분과 같이 보내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많은 특별한 날들 여러분들과 같이 보낼 거고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은 저의 이 기억 속에 아주 꽃가루 같은 그런 존재일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항상 너무 같은 존재. 우와, 꽃 같은 존재일 거예요. 성빈이 형이 꽃가루 알레르기. 네. 어디 있어? 어쨌든 언제나 저희에게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있을 거고 앞으로도 네. 저희가 아직 많은 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과 사실, 함께 네. 사실은 팬분들과 함께하는 날들이 모두 특별한 거죠. 오! 아! 거기까지 넘어갔네.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쭉쭉 저희들이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 스튜디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창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오늘 브이라이브 이제 목소리로 이렇게 찾아왔게 됐는데 항상 뭐 말하자면 저희도 늘 항상 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항상 힘이 되고 저희도 이제 뭐 힘들 때나 아니면 어떤 일이 생기든 예를 들어 지금도 어떻게 보면 리노도 같이 있진 않지만 리노도 지금 빠르게 회복도 하고 있고 맞아요. 이제 곧 다시 돌아올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리노도 지금 팬분들이 저희 목소리 듣듯이 리노도 팬분들의 목소리 듣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 엄청 큰 힘이 될 거라 생각하고 이미 힘이 되는 거고 네, 그게 너무 좋다 생각해요. 네, 팬분들의 voices, Stray Kids의 voices 좋습니다. 예. 예. 아,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는 슬슬 마무리를 우진이요? 아 우진이? 우진? 저요? 예, 우진 소감? 네. 네. 정말 100일까지 같이 와주신 팬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계속 함께 가야 하니까 잘 믿고 같이 가주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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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같이 갑시다! 조금 밖에 yeah! 없어. Let's go! 정리합시다. 정리. 오케이. 여러분들 오늘 뭐 다음 기회에도 이렇게 또 찾아오는 것도 되게 네. 재밌는 것 같은데 좋아요. 여러분 또 이제 한이 코너도 그리워할 거고 필릭스 코너도 그리워할 거고 예. 창빈이 아직 아 귀염 한이 코너도 들고 듣고 싶을 거고 저희 또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무리 인사하고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스트레이 키즈였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자 여러분 바이바이 땡이 바이바이 다음에 또 봬요. 예스 지금이 시작이다.